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는 132탄인데요. 자, 이 종목도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잘 보십시오.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자, 이때 당시에 240개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같이 저랑 같이 추천을 해서 240탄을 추천을 했는데요. 이 수익률을 보시면 이 수익률의 4배, 5배 이상 엄청난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의 132탄째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2016년도에 추천드렸던 이 종목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이상 엄청난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런 종목. 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십시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132탄의 잠재자산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급등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죠.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18,000원입니다. 18,000원. 18,000원에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로 급락을 하니까 거의 4,500원까지 빠졌거든요. 자, 4,500원이면 18,000원 대비 4,500원이면 뭐 대충 잡아도 뭐한 4토막 이렇게 난 거죠. 자, 4토막이 나니까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제 어려운 고비가 오면, 경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사내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대공황을 충분하게 견딜 수 있는 그 자본 여력이 충분하게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은요, 지금 당장 대공황이 오는 게 아닙니다.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고 이번에 한번 신호탄이 터졌죠.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자, 아직도 이 종목은 40% 50%는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있잖아요. 자, 바닥 대비 지금 4,500원에서 얼마까지 올랐냐? 지금 이번에 얼마까지 올랐냐? 지금 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120%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12,000원까지 올랐다가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거의 뭐120% 가까이 오른 거죠. 120%가 넘네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 들어가셔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는데, 자,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질 때 4,500원까지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자, 잠재자산이 17,000원이니까, 그러면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저는 2,000원 이하로 봅니다. 2,000원 이하. 그래서 15,000원을 보게 될 텐데요. 자, 15,000원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는다. 17,000원만 찾아 먹어도 최하 1,200%의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대박 인생이 터지는 겁니다. 자, 믿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빵빵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한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의 추천가는 제가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1억을 투자를 하면 틀림없이 10억이 될 것이다.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의 잠재자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자, 돈을 버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붉은 태양, 차관성.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엄청난 수익률이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4년 동안에 단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을 보고 여러분들이 제 실력을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올인할 자신이 있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돈을 그럼 가장 빨리 버는 비결은 뭔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버는 비결, 비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인과관계를 맺고 내 지인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같이 사시면 그냥 돈이 쏟아지는 겁니다. 자, 저를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네이버나 유튜브에 저는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상품을 이미 돈 받고 팔려고 내놓은 사람입니다.
자, 저랑 인연을 가장 빨리 맺는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이 돈질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돈 내고 저랑 인과관계를 맺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50%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 또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튜브를 보시면은요, 어떻게 카페를 들어오는지, 이 밑에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이 더보기라고 있잖아요, 더보기.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카페 네이버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대박 종목을 추천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저는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전업 투자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 전화는 일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문자로 연락을 주시고요. 제가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보기를 누르면은요, 여기 밑에 유료 카페, 그다음에 무료 카페, 자, 유료 카페, 그리고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자세히 배우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끝나고 나중에 노후에 편안하게 매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벌수 있는 이 지식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배워 놓으시면 평생 돈 벌어먹는 비결입니다. 이걸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교육 안내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제가 18,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7,500원, 18,000원.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잠재자산을 알면 내가 투자한 종목에 물려도 절대 손절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백전백승하는 비결. 자, 매수해놓고 손실이 난다고 절대 손절을 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을 그러면 손절을 안칠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잠재자산을 보면 압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2012년도에 최초로 이 잠재자산이라는 새로운 경제 이론을 세상에 만들어 놓고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저입니다. 자, 이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경제 금융 이론은요, 주식 서적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급락장에 삼성전자를 매수해봐야 돈벌이가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은 벌써 이미 120%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배신. 여러분들이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를 하는 게 옳은가 아닌가, 지금이라도 빨리 빠져나오셔서 붉은 태양 차관성이 추천드리는 이런 종목으로 인생을 바꿔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자료를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자료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료를 제가 왜 준비를 했는가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자료를 준비했던 건 2016년도에 앞으로 4, 5년이 지나가면 세계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때를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을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120, 132탄을 추천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시면 대박이 터지고 쪽박이 아닌 대박이 터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드느냐고,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실전 투자를 하면서 이 수익률의 근거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대공황은 언제 오는가? 자, 이번에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자,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이 본문의 글을 잘 읽어보십시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이 대단히 이상한 징조라는 게 무엇인가? 월가애들이 하락장에다가 파생상품으로 엄청나게 포지션을 구축하고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주식 현물을 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배팅한 날, 이날을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미 대공황이 터졌다. 대공황의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주식 전부 다 정리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폭락이 왔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이전의 주가로 올라갈 것이다. 자, 세계 경제가 이전의 경기대로 호전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위험을 대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난 4년 동안에, 자, 여기 주식 수익률이 자그마치 2년 동안의 수익률이죠. 240탄이 2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의 수익률은 여기 지금 해외 선물 수익률로 나오고요. 저희 카페의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유료 카페입니다. 여기는요.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보시면 클릭을 하시면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수익률이 여러분들을 다 볼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비결, 제가 추천드리는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돈 많은 분들은 그냥 바닥에서 다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100개든 200개든 다 주워 담으시면 이 엄청난 수익률 300%의 4배, 5배가 넘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1000%짜리다. 많게는 5000%짜리까지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은 보통 40개, 50개씩 싹쓸이를 합니다. 돈이 많으신 분은요, 모조리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전업투자 교육을 받고 앉아가지고 평생 돈을 벌어먹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1000개가 넘는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있으니까 다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모조리 싹쓸이 하는 방법. 자,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그림의 떡이죠. 자, 그렇지만 서울에 자, 수십억 아파트 갖고 있는 분, 그 다음에 수백억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지금도 아파트 값 지금 막 4억, 5억씩 대폭락이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10억짜리가 3억으로 떨어지는 세상이 곧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빨리 파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그냥 싹쓸이 하십시오. 자, 복권을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당첨받을 수 있는 확률은 많이 사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모조리 싹쓸이 하시면 뭐다? 모조리다.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다. 자, 돈이 많으신 분은요, 회비 아끼지 마시고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어떻게 해서든 붉은 태양 차관성의 능력을 돈 주고 사는 게 가장 빠른데, 나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나는 이번에 종합주가 급락장에 전재산이 탕진이 돼서 재기할 방법이 없다. 자, 그러신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무료 추천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저랑 인연을 맺으려고 부비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정성이 제 마음을 움직이는 분들한테는 무료 추천을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방법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나는 카페에다가 글 쓸 시간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의 비용으로 50%든 이렇게 할인을 받아가지고 인연을 맺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자, 이제 제가 국민기업 관성에서 능력 있는 분들을 취직을 시키는 취직 프로젝트입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이 적극적으로 후원해주는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 목회자,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노래 부르시는 분들, 자, 음악에 능력이 있는 분들, 자, 이렇게 해서 국민기업 관성에 홍보를 해주면서 유튜버 활동을 하실 분들은요, 선교 활동을 하시거나 포교 활동을 하실 분들은 제가 직원으로 채용할 생각입니다. 자, 개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이나 지원을 받으실 분들, 그런 분들은 이 하느님의 이 글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요. 자, 포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취직을 못 하시는 분들, 신학대학교 나오고 불교대학교 나와서 취직 활동 못 하시는 분들, 연령 제한 없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적극적으로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면서 전문적인 직업 활동을 하실 분은 지원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